자, 니 오이 좋아하나? 오이. 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필수 재료 중에 오이랑 당근이 빠졌어요 지금. 당근 괜찮지. 당근도 좋아한다. 어, 그래서 그거를 사야 된다. 전기를. 아, 딱 적절한 장소를 해놨는데 한 가지 그게 있으면은 어. 그늘이 없을 것 같다는. 맞다. 돗자리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네. 네. 아, 집에 가서 돗자리 하고 그 의자가 있어. 그럼 그 낚시 의자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다. 내비시만 내비시만. 세지 많이 넣었다. 소금이야 소금이라고 해야 되나? 형 너무 드셨나? 배고프다. 참을성이 없나? 맨 맛이 없을 수는 없지. 그래 맛 없어도 다 먹어. 네가 힘도 주면 맛 없었던 거 딱히 기억 안 난다 솔직히. 네가 뭘 좀 안 해. 여기서 해먹기에는 너무 매연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많이 날리지 않나? 개의치 않는다 이거. 저 바람 많이 분다 이거 그래. 이제 불 도전하는 거지. 되겠지 뭐 어떻게든. 이거 찍어갖고 쓰나 이거? 어? 이거 찍어갖고 쓸까 봐. 지금 늑대대하게 나오네. 얘 그래 생긴 거다. 엄마 이렇게 약간 위에서 딱 찍어야 돼.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 신나. 껍질 같다. 당근이 얼마나 좋은데 당나귀만큼 당근을 좋아하나. 근데 얘는 내한테 좀 감동해야 되는 거 아이가? 감동. 좋아. 왜 그래? 네 아이면 누구한테 또 이런 거를 얻어먹어 보겠나? 이건 내가 새로 얻은 거 아니야? 뭘 싸워왔는데? 바로 플레이팅이 된 거라. 형이 먹어봐도 되는 거다. 수미찬다 야. 수미찬다고? 쪼그리고 있으니까 살을 빼라 살을. 여기 생양파가 좀 들어가요. 그리고 새싹. 원래 이거 가게에서 먹을 때는 훨씬 위생적이다. 지금 네가 먹을 거라서 내가 대충 하는 건데 간을 좀 보셔야 돼요. 다 씻어서 온 거는 맞지? 어? 다 씻어서 온 거는 맞지? 껍질 같으니까 괜찮은 거 아이가? 아이씨. 이게 다 이렇게 하면 호박 냄새가 난다는 거지. 이 정도만 익혀도 언니는 충분히 좋아할 것 같다. 근데 면을 안 볶나? 어. 오 신기하네. 샐러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아, 샐러드라. 이건 이제 다 됐다 이거는 진짜. 고추 좋아하나 고추? 고추 적당히. 너무 고추만 많이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비법 소스, 오리엔탈 소스. 오리엔탈 소스? 소스가 좀 모자랄 수도 있다. 소스 한번 볼래? 이 취향이다 아니다? 맞다. 그래 그럼 됐다. 그럼 이제 이것만 끔 끝난다 이제. 우리 약간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지 나는. 이 상황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어차피 마지막에 터치는 해야 돼요. 어 저기서 네 필요한 수저 골라오면 된다. 구색을 갖춰가지고 이런 환경을 극복하는 이 연어는 칠레산 연어를. 칠레산이야? 아닐 수도 있다. 칠레 아니면 노르웨이산 연어를.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니다. 괜찮다. 야 배탈 안 난다. 아까 씻었다 아이가. 언제 씻었는데? 언제 씻었는데? 이렇게만 또 이거 뻑뻑하니까. 아 이거 냄새 미쳤다 진짜. 아. 그렇지. 내가 진짜 배고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이게 실력이다. 없는 재료 가지고도 이런 냄새를 내는 게 실력이라는 거. 꿈에 난 냄새 아니야 그냥. 미친놈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냥 꿈에 난 냄새지. 그릇에다가 바로 하면은 유리가 깨져요. 오래 하면. 근데 이거 호불호가 있어서 껍질은 안 먹어도 된다. 안 먹는 사람도 많다. 호불호가 있지? 어. 아, 나 사실 연어 껍질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어떤 거 손질이 돼서 나오니까. 아, 그래요. 다 손질이 돼서 나오니까. 기회가 없어가지고 연어 요리를 안 해 먹으니까 먹을 기회가 없지. 한 거 아이가? 시큼한데? 그 맛이야. 와, 냄새 씨. 미치겠다. 와, 냄새 진짜 미치겠다. 여기서
근데 솔직히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덜 한 것도 아니고 딱 1인분이거든. 진짜 가게에서 나가는 1인분. 아직 끝이 아니라 견과류 우리 좀 많이 들어가요. 땅콩 해라. 땅콩 한번 다 되지. 다이어도 된다. 하나. 요는 없어졌다 비주얼. 굉장히 진짜 대충하네 이거. 원래 파슬리 뿌리는데 완성. 완성 됐나? 잘 나오다. 잘 맛있는 거 먹어보자. 비벼서 먹나? 어 비벼 먹어도 되고 한번 이렇게 비비는데 이거. 그러지 좀 생각보다 작네. 근데 내가 아는 파스타하고 좀 다르네. 맛있다 맛있다. 어 진짜다. 이런 맛이구나. 어 난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맛이거든. 아 진짜? 어. 진짜 샐러드 파스타 느낌의. 저는 요새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연어 대신에 버섯을 구워서 나가는 거라 채소 좋아하시는 샐러드 먹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와서 먹는. 근데 오렌지 소스가 강하니까 연어 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안 나는 것 같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릇이 좀 커가지고 제대로 비벼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원래는 좀 미리 면이랑 소스를 딱 버무려가지고 넣고 그 위에 양념도 뿌리거든. 여자들은 진짜 맞겠다 이거 좀 남기겠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푸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당근하고 양파 섞어서 자 구매 의사 있습니까? 사먹을 것 같아 이거. 야 인정받았다. 가격은 좀 싼 편이네. 내가 생각했을 때 가격은 좀 싼 편인 것 같다. 아무튼 시중에서 연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저렴한 편이지. 연어도 좀 그 이 가격이면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 이게 다 아무리 돈을 벌라 하지만 내가 베푸는 만큼 다 써라고 돼 있는 게라. 연어만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 연어 껍지. 괜찮은데? 맛있는데? 이런 것도 앞에 약간 오프닝 할 적에 그렇게 탁 넣어가지고 딱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퀄리티 있게 하지 않나? 퀄리티가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